그리스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그리스의 역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특별히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 헬레니즘,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현대 서구 사회가 바로 그러한 르네상스의 토대, 그리스 정신을 부르짖고 다시 회귀하는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리스의 정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제우스와 헤라의 그림입니다. 왼쪽이 제우스고 오른쪽이 헤라인데, 제우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스의 열두 신, 올림푸스 산의 열두 신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가 헤라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핵심은 제우스의 바람기입니다. 제우스의 바람기에 따라서 스토리가 다 진행이 돼요. 어떤 인간 여자를 납치하고 아이가 나오고, 그래서 헤라가 뭐 질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리스 신화예요. 무슨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이 바로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인들의 중심 사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높은 점수를 쳐줬거든요.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체 안에 갇혀있고 공간 안에 갇혀있고 시간 안에 갇혀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최고의 선, 인간 개인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우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어떤 개인의 어떤 캐릭터를 존중하는 문화가 바로 또 현대 인본주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 정신의 토대 위에서 연결되는 정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현재 아테네 시에 있는 고대 아고라의 유적입니다. 아고라라는 말은 시장 이런 뜻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왜 이게 중요한 유적이냐면 아테네 아고라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에서는 군주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왕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시장에 모여서 서로가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가 발전하게 됐는데, 현대 민주주의도 민중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정신의 토대가 이런 그리스 정신으로부터 나왔다, 그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바로 페리클레스의 동상입니다. 페리클레스라고 하면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인데요, 이 사람은 1차 페르시아 전쟁 때 뛰어난 감동적인 웅변술로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했던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냐, 사람들 설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 설득에 넘어가서 페르시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또 이깁니다. 감동적인 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날 그 민중들의 인기와 민중들의 지지의 뿌리를 둔 민중정치에 또 연결되어진다, 그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고 있는 그림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올림푸스 열두 신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듯이, 물론 보편적 정신이긴 하지만 그리스 정신에서 중요한 것은 다신교입니다. 모든 신들을 존중하고 모든 신앙들을 존중하는, 이게 헤브라이즘과 신중심 사고와는 전혀 정반대되는 성격인 겁니다. 그 타종교를 존중하는 문화도 이 그리스 정신, 이것도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아데미라고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가장 큰 신전이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데요, 이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힘, 인간적 힘, 육체적 힘,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물질적 풍요를 무한긍정하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정신과 또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아테네에 남아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의 유적입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바카스, 라틴어로 바카스인데 이걸 또 그리스식으로 하면 디오니소스가 됩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바로 술의 신, 쾌락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제전이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에서도 이게 벌어졌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인간의 행복, 인간의 쾌락, 인간의 희락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았던 그런 신이었어요. 오늘날 최대 자세, 최대 행복, 오늘날은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행복한 것을 선으로 여기는, 성경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사실 디오니소스적인 정신과 성경의 정신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로 이 디오니소스의 정신과 또 연결되어 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의 사진은 미래 종교, 그리고 오른쪽은 플라톤의 동상인데요. 이 두 개가 어떤 연결이 있는가? 플라톤이 그리스 정신의 토대를 놓은 사람입니다. 플라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 정신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플라톤의 이론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데아론이겠죠. 근데 이데아론은 되게 형이상학적입니다. 이데아 세계에 있는 그 영적인 정신적 존재가 인간이 태어나서 영아 상태에 있을 때 그 이데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육체가 죽으면 다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요. 여기에서 핵심, 육체는 영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육체라든지 사물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건 악이고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 그리고 그 이데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이성적인 지각 능력, 이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관념적인 철학 정신의 토대가 그리스 정신의 토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비주의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미래 종교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모습들도 보면 되게 논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이 신비주의적인 또 다른 극단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의 정신들은 성경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리고 성경시대 당시에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런 그리스 정신에 대항해서 싸우고,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플라톤 이데아론에 심취해 있고 그 토대 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보이고, 그리고 그리스식 미래 종교나 아니면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